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해 JTBC가 처음 보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입니다. 누가 봐도 성범죄로 의심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던 지난 1년. 어제서야 DNA 재감정에서 가해자 DNA가 나오면서 가해자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됐고 검찰의 구형도 늘어났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어렵게 싸워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초기 가해자의 황당한 거짓말들을 보도합니다. 사실 1심 법원 때까지는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이 거짓말이 통했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피해자가 오피스텔로 들어서고 잠시 뒤 가해자 이모 씨가 뒤따라 들어오며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합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씨 진술과 배치됩니다.

머리 기억 안안 네, 진짜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았지만 같은 진술만 반복합니다. 한, 한두번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들쳐 업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간 이른바 '사라진 8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깨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성으로 선임. 그러니까 이렇게 빵이친것 같습니다. 이안 일어나길래 일어나길래 그때 제가 좀 소리 좀 뿜게 했거든요. 거기서 에 제가 그런 상 칭찬 제가 이제 안 됐습니까? JTBC 임지수입니다. 사실 성범죄의 정황은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도 그렇고 심지어 가해자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 치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늦고 부실한 유전자 감식으로. 성범죄는 하마터면 묻힐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본인이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도 그런 했을까? 가해자 이씨는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텐데, 실제 경찰은 피해자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는 증언에도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일주일 가까이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 유전자 감식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겉옷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했지만 성범죄보다는 기존 중상해 혐의를 확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하의 뒤쪽에서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가 범행 직후 기절한 피해자를 들쳐 업을 때 닿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식은 검찰의 사건을 넘긴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고 행그 예. 뭐 행동 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CCTV 속에서 사라진 8분의 진실을 밝힌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고 바로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을 시청자분께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려운 걸음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어, 익명이어서 제가 사실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기저귀 이 이름을 쓰시고 이걸로 불러달라고 하셨던데 그건 네. 왜 그렇습니까? 아, 일단 제가 원래는 어, 사건 당시에 거의 하반신에 마비가 왔었고 예. 어, 의사 선생님께서도 한달 정도를 지켜보시더니 아~ 아마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소견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 마비가 풀리게 되면서 아~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예, 사실 마비가 풀린 것도 기적이지만 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공소장에 변경된 것도 아마 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서요. 네. 어,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일단 옷이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그랬고 성범죄가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저귀 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요? 전혀 아예 몰랐었고. 한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예.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예.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폭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네. 초반에는 모를 수도 있고 기억도 잘안난 부분이 있었죠 있기도 하고요 그 뒤에도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공판 처음 날에 알았어요. 재판 처음 날에.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또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네. 재판장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그니까 법정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안겨야 되는 거죠? 법정에서 검사님이 아, 피해자를 들쳤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예.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22일 날 사건이 있었고 일차 공판은 7월에 시작됐는데 약두 달간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피해자만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어 언니가 많이 봐주셨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은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폭행이든 지금 그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됐다가 기소가 됐다가 구, 어, 어제 공수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 살인 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의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었습니까?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 그 근...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때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어, 경찰 관계자분이 아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라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었어요.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그 질문 하나였군요.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혀 알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CCTV를 혹시 그때는 보시기를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못 봤습니다. 그때도 못 봤고요. 네. 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지약두달 뒤에 처음으로 아, 내가 성범죄 피해자일 수도 있다. 구타뿐만이 아니라 라고 느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더 확인해 가셨습니까? 아, 어,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아 피해자는? 네. 그래서 정보 열람이 안 됐었고, 그래서 어, JTBC에서 이호진 기자님이 처음 파... 이 사건을 보도했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잉을 해주시면서 아, 민사 사건으로 이제 열람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일심 끝나고 어. 받을수 있었어요. 그러면 피해자님이 당한 폭행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의심까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일심 법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군요. 네, 석달 이상의 기간을. 일단 뭐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일단 이게 좀 처음에 성범죄 정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일심에서는 그쪽으로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물증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좀더 경찰에서 DNA 확보나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도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더 수사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못 했었고. 그건 왜? 어, 일단 처음에는 아예 기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이 재판에서 어 심판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예. 어떤 기관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괜히 저분들의 심려를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죠. 어렵게 민사로 해서 어, 기록도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어제 공소장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거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어~ 사실 모든 재판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가해자가 계속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문에, 탄원문에 2차 가해, 보복범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 철저히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았었고요. 어, 지금은 이상 동기범죄였었지만, 이제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너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 생명이 달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CCTV에 가려진 CCTV가 없었던 곳에서의 시간에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오랫동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라는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들습니다 어, 일단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야 하는 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가 없고 예. 이 모든 걸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살인 미수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살인에 그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교차로에서 사람,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택시를 잡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워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도망을 가야 될것 같다. 이렇게 너무 이상한 도,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사람도 이걸 예견하고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